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복구가 완료된 홍주읍성의 북문 성벽 동측입니다. 동측 정비 구간 약 100m 구간인데요. 이번에 홍성군에서는 조선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시대적인 변화상을 보여준다는 목적으로 이제 홍주읍성 북쪽 성벽을 크게 두 가지 양식으로 나눠서 복구를 해놨습니다. 일단 이곳 도로변에서 시작하는 지점, 네, 이곳은 조선 초기의 연해읍성 축성 양식, 즉 큰 돌들을 쌓으면서 그 틈새는 잔돌을 이용하여 메꾸는 방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진해 웅천읍성이라든지 해미읍성, 서산의 해미읍성, 그리고 일부 자잘자잘하게 이제 채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주로 충청도 서해안 쪽에 있는 성곽들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식인데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조선 초기 서천읍성이나 한산읍성처럼 거대한 바위돌들을 갖다 쌓아놓는 그런 방식은 또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적 큰 돌들도 잘해야 1m 이상 넘어가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큰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 도로 쪽으로 오면서부터가 제일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이 북문인 망화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선 후기 1870년에 홍주목사 한응필이 축조하던 당시에 완전히 거의 새로 짓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 후기 양식으로 복구를 해놨는데, 자, 성문은 조선 후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쯤에서 채성으로 오게 되죠. 채성으로 오게 되면은 또 이제 조선 초기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채성의 양식과 문루의 양식은 성문의 육축의 양식이 약간 달라지게 되죠. 일단 저 이번에 원래는 홍주읍성에 지금 남아있는 치가 동치거든요. 조양문 쪽으로 향하는 방향에는 동치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북치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북치 같은 경우는 일단 기초는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의 6년 가까이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졌었죠. 17년에서 18년도 사이에 이미 발굴 조사를 통해서 복구 준비는 완료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은 조선 초기 양식, 그렇기 때문에 이곳 구간에서는 조선 초기 양식을 많이 구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구간들은 거의 1982년에 복구된 것과 조선 후기 양식으로 복구한 것이기 때문에 남문 성곽 쪽에서는 이 조선 초기 양식을 구경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이 원래 북벽이 과연 조선 초기 양식으로 지어져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원래 김석환 군수가 재직할 때는 성터만 보존하고 북쪽 성곽 쌓지 않는다고 하던 초기 방침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물론 일단 이쪽은 4m가 넘는데 4.15m라고 돼 있거든요, 안내판에는. 근데 도로 쪽으로 내려오시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2m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제 도로 쪽이 원래 지반보다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따라서 이 2026년경에 채성 발굴 조사가 완료되면은 이곳 일대의 토사를 좀 많이 깎아내서 원래의 지반을 회복시키던지, 아니면 채성을 현재의 이 지반에 맞춰서 5m 이상으로 쌓던지, 둘 중 하나의 선택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북동쪽 채성에 대해서는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쪽은 제가 촬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일단 2024년 5월까지는 이 북문인 망화문이 복구 문루가 완공이 될 겁니다. 네, 문화재청에서 하도 이제 계속 막고 하다가 이제 간신히 승인을 얻어냈는데, 이거 3년 걸렸네요. 문루 복원한 지가 2020년에 문루 복구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참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북문인 망원문이 드디어 이제 문루까지 완전히 갖춘 완전체로서 복구, 10년 만에 복구가 된다는 점에 예,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